전 이제 T1에서 정글을 맡고 있는 오너 문현준이라고 합니다. 일단 4강에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렇게 완승으로 가게 된 점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제 이제 프로게이머 중에 처음 이제 대회에서 만나보는 타자 선수였는데 꽤나 뭔가 1세트 끝나고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어가지고 저는 그 점을 좀 공략을 잘했었던 것 같고 그냥 플레이적으로는 그래도 잘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정글러 같은 경우에 원래 좀 캐리 라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월드 들어오고 하니까 요즘에 캐리 라인보다는 미드 원딜을 또 보좌하는 그런 캐릭들이 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잘 준비했었고 잘 준비해서 그런 쪽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뭐 어쨌든 프로라는 게 어쨌든 뭐 아무 데서나 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의 평가를 잘 듣지는 않는 것 같고 저희는 어차피 내부에서 저희가 저희끼리 잘하는 것도 알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중이었으니까 그냥 그런 쪽은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고 그냥 내부에서 저희는 저희가 할 것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. 베테랑이었던 미드 선수가 빠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도 어느 정도는 막 조금 채워졌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막 엄청 채워졌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 연도에 저한테 휴가를 준 적이 없어가지고 저 스스로 그래서 뭔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휴가가 좀 길어져서 많은 이제 스포츠 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면서 메타 파악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프로게이머가 시즌 중간에는 스트레스를 풀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휴가 기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드 시작하는데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아시안 게임에 갔었던 선수들이 징동에 있던 선수들이니까 그런 선수들 또 잘하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어떠한 콜들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런 콜들을 했을 때 이제 저희 팀 멤버 세 명이 괜찮았다 라는 콜들을 저한테 피드백 해줬었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습득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고 그 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 뭐 처음에는 그냥 아시안 게임 선수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쨌든 뭔가 제가 더 못해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압박 같은 게 느낄 수도 있었고 실제로 느끼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저보다 더 많은 콜 같은 것도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채워진다 하면은 저한테도 이득이고 저희 팀한테도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존심보다는 그냥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원래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올라오면서 다전제부터가 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전제를 한번 느끼고 난 후는 계속해서 저희가 성장해 나가고 저희가 원했던 그림대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그래도 저희는 같이 맞춰온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감독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피드백할 장면과 이런 것들 좀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어쨌든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게임 이제 그 경기들 이후에 게임하면서 더 맞춰나갔고 또 서로 이제 만족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상황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냥 뭔가 메타가 저희한테 잘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이제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잘 하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서로 잘 채워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아졌지 않나 싶습니다. 뭐 일단 지금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라고 뽑으면 모든 거의 사람들이 카나비 선수라고 할 것 같을 만큼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저희가 이긴 전적도 있고 진 전적도 있고 작년에는 제가 조금 쫄아 있어가지고 많은 기량을 잘 못 발휘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를 거라 생각해서 그냥 걱정이 없이 그냥 4강 준비할 것 같습니다.
뭐 뛰어난 점 같은 경우에는 뭔가 5대5 게임이라 혼자 1대1도 아니라 뭔가 이 부분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교전 능력에서만큼은 안 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떤 챔프를 준비했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저도 구마시처럼 뭐 하고 싶은 챔피언도 있고 준비한 카드들도 많이 남아있어서 4강에도 이제 뱀픽적으로도 많이 우위를 점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어쨌든 승부라는 게 50대 50이라 생각해서 저는 50%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KT가 졌기 때문에 4LPL과 1LCK가 남아서 저희를 응원해주신 팬분들도 많이 생기셨던 것 같고 많이 걱정하셨던 팬분들도 엄청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경기로 조금 안도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지금 3LPL에 1LCK가 남았지만 뭐 저희가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